안녕하세요, 감자돌이입니다. 제가 오늘은 토핑 소개를 한번 해볼 건데요. 네,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토핑이 별로 없어서 못했고요. 드디어 토핑 소개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. 네, 먼저 토핑이라고는 할수 없겠지만, 네, 맞나? 고춧가루 표현제. 이거는 모르겠어요. 그냥 갈색 파우더인가? 하여튼 친구가 준 거고요. 이거는 이거 파슬리인가? 그거 토핑인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이렇게 있고요. 다음에 초코롤 케이크 토핑인데 완성되고 제가 잘라놓은 거예요. 근데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. 선도 확실하고 되게 잘 나와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잘안 잡히네요, 초점이. 네, 이렇게 진짜 완전 고퀄 토핑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초코롤 케이크 토핑 수제닭 한 거. 이렇게 있고요. 또 이제 얘 토핑함인데 먼저 이게 1, 2, 3, 4, 5, 6으로 나눠져 있어요. 1번에는 제가 만든 떡 토핑 있어요. 떡 토핑 있고요. 여기는 그냥 토핑 잘못 잘린 거 쪼가리들 모아놓는 거고요. 3번하고 4번은 제가 라면 토핑을 많이 만들었어요. 라면 토핑 이 너무 많아서 두 칸으로 나눴어요. 그래서 이렇게 두 칸에 있는 거고, 이렇게 라면 토핑 담아뒀고요. 그리고 여기는 볐어요. 이거는 짧은 떡 토핑이고, 여기 긴떡 토핑 있었는데, 다 나가가지고 새로 만들어야 돼요. 여기는 어묵 토핑인데, 어묵 토핑도 떡볶이를 두개 만들었어요, 현재. 근데 어묵 토핑도 만들어야 돼요. 떡볶이를 두개 만들다 보니까 너무 어묵 토핑하고 김떡 토핑이 많이 나가서, 이렇게 이 토핑함 있고요. 제일 잘 나온 거는 마지막에 소개해 드릴게요. 네,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도 소개한 적 있는 것 같은데, 있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소개해 드릴게요. 네, 이거는 딸기 토핑, 이게 수박 토핑, 딸기 토핑, 키위 토핑. 여기는 죄송합니다. 여기는 그 수박 토핑 같은 거 있었는데 다 썼어요. 그리고 이거는 녹차 초코 세모 케이크 하고, 여기는 오렌지 세모 토핑 하고, 이거 진짜 초창기 때 만든 거예요. 이거는 밀크 오렌지 섞음 토핑.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, 저도. 그리고 햄 토핑, 피자 진짜 못 만들었어요. 네, 이렇게 있고요. 이두 개는 진짜 초창기 때 만든 거예요. 네, 이거 하고 이거 주황색, 이거 통은 다이소에서 샀어요. 네, 이거는 제가 만든 것도 있고 자른 것도 있는데 아니다, 이거는 제가 수제닭 한거 치즈 토핑이고요. 잠시만요. 치즈 토핑이고요. 여기는 통딸기 토핑인데 통딸기 토핑 안 예쁜 것만 남았어요. 여기는 초코쿠키 원래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남은 쪼가리고요. 다 썼어요. 여기는 생크림들 모아놓은 거고, 이두 개는 이상하겠지만 제가 수제작한 파프리카들인데 이상해서 그냥 이렇게 막어 이거는 햄 토핑 그런 걸로 쓰이기도 하고, 이거는 찌어그어 이렇게 찢어 쓰는 치즈 그런 걸로 해요. 그리고 이게 진정한 햄 토핑이에요. 진짜 색깔 잘 나온 것 같고요.
그리고 제가 제일 아끼는 토핑함이에요. 이렇게 있는데, 여기가 제일 이쁜 게 많아서 아끼고요. 네,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네, 이거는 타이니미니님 출처로 만든 사과 토핑인데요. 잘안 나왔고요. 이거는 제 출처. 달걀 반쪽. 이거 토핑이고요. 그리고 여기는 DIY에 들어가 있는 녹차 토핑. 이거는 과일 다섯 종 토핑.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파프리카 토핑 수제다케 했고요. 네, 이렇게 나왔어요. 그리고 여기는 파프리카 토핑 그 스틱. 이렇게 나왔어요. 진짜 수제작한가요? 산거 아니고요. 네, 이렇게 있고, 네, 이렇게밖에 없어요. 네,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, 미니어처 하시는 분들이 광주에 많이 살더라고요. 그래서 그 광주에 있는 그 뭐지? 색연필이라는 가게가 있는데, 거기에 포핑 쿠킨도 팔고, 굿즈도 많이 팔고, 이런 명찰 같은 것도 팔고, 거기에 막 되게 토핑 스틱도 되게 많은 종류로 팔거든요. 근데 저는 수원 살아요.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조금 먼거 같아서, 네, 먼거 같아서 못 가겠어요. 엄마나 아빠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토핑 소개는 마치고요. 제가 그림 그린 거 보여드릴게요. 조금 어설플 수도 있어요. 네, 이게 제가 그린 그림이고요. 이렇게 뽀로로의 루피를 그려봤어요. 네, 이렇게 있었고요. 마지막으로 토핑 소개 마치겠습니다. 안녕.